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6조 원대 천문학적인 배상은 면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 대부분에서 이겼다고 자평했지만 관치금융에 따른 수천억 원의 추가 혈세가 나가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판결 의미 권준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일단 10년간의 분쟁 누가 이겼다고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6조 원대 청구액 중에서 4.6% 수준인 2,900억 원이 배상금으로 인정되고 200억 가까운 지연 이자까지 론스타가 챙기는 일부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론스타의 주장 대부분이 기각됐는데요. HSBC 매각 지연과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런 주장들은 다 기각됐고 하나금융 매각 지연과 매각 가격 인하 책임에서만 공평대우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정부는 당초에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일종의 스플릿 디시전, 그러니까 사실상 판정이 나뉜 건데 정부의 판정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승복을 하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 ISDS 판결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확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120일 안에 불복할 수 있는데 정부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큰 국민 혈세가 들어가게 생겼다는 점에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20년 전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부터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매각 이후에 정부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론스타권에만 약 470억 원의 소송비가 들었는데요. 정부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천억 원대의 국민혈세가 추가 투입될 판인데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이번 손해배상액까지 합해서 5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챙기게 됐습니다. 또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살펴보면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사건에 이제 좀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이유로 엘리엇과의 1조 원대 소송이 있고요. 다른 것까지 합치면 이제 아직도 국제재판이 6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승소를 거두면 그동안 시장에 개입해온 명분이라도 생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관치금융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되죠.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